지역이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더불어 도시로만 향하던 산업사회의 후유증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산촌을 살기 좋은 미래의 대안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소멸시대, 청년과 도시민이 돌아오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산촌 활성화 종합지원센터의 깃발을 올린 지 1년. 우리는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산촌 시대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산촌 활성화 종합지원센터. 산촌은 우리 시대 마지막 남은 대안 공간입니다.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산촌 주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산림문화공동체 육성 사업과 청년이 돌아오는 산촌을 만들기 위한 회상군 지역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두 축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 산림문화공동체 괴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산촌 산림사업 비전 제시를 위한 귀산촌 상담센터, 220만 산주에게 산림산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산주학교, 관계인구 증가를 가능케 하는 문화예술기획 괴산 페스티벌, 은퇴 후 산촌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슬기로운 산촌생활기술학교, 주민사업체 발굴을 통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드는 산촌정원 디자인학교, 아빠와 함께하는 생활 목공 수업, 충주 성심학교 목공 수업, 충청북도 단체교육연수원과 상호협력 MOU 체결, 성공한 귀산촌 임업인을 만나는 산촌 탐구 생활, 모두가 산촌을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산촌을 만들기 위한 괴산군 지방소멸 대응 사업으로 산촌 청년 창업 실태 조사를 통해 발굴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유일 산촌 청년 창업 특구 사업, 산촌 워케이션, 괴산 어때 사업을 통한 관계 정주 인구 유치, 청년과 함께한 목수 목공 수업, 빈집 리모델링 교육, 괴산군 기업 경영인 협의회, 괴산군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지역 기관과의 협력으로 마련한 산촌 청년 창업 학교, 누구나 강사가 되는 원데이 클래스,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괴산으로의 이주를 준비하는 첫 단추로 괴산 어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괴산이 왜 따뜻한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괴산 어때에서 행복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문화예술 교육이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누적 방문객 수 9천여 명, 누적 교육생 수 3천여 명, 이제 명실공히 귀산촌 생활과 청년 창업의 사관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맞아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센터를 활용한 산촌 수익형 사업 모델 발굴과 실현,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한 성공한 산촌 청년 기업가 10인 이상 배출, 최대 5개 주민사업체 발굴과 사업 법인화, 트리하우스, 숲경영 체험림 시범단지 구축, 산림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보다 도전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를 세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힘으로 만든 전국 유일의 산촌 활성화 지원 조직,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체 사업을 통해 산촌 산림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산촌시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가 맨 앞에 있겠습니다.